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도다지입니다. 아주 잠시 녹화를 안 했는데, 오랜만에 녹화하게 됐고, 이미 녹화해둔 영상은 많이 거, 어쨌든 신경 쓰지 말아주시고, 이번에 또 다른 게임으로 돌아왔어요. 이름은, 얼티밋 에픽 배틀 시뮬레이터. 이름이 꽤 길죠? 이름이 꽤 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게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은 저는, 아, 몇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게임은 이거 뭐 대규모 전쟁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게임이에요. 네,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뭐야 여기? 오케이. 오늘은 이 맵에서 할 겁니다. 여기 이 맵. 오, 맵 들고 흔들어. 오케이, 자, 처음이니까 간단히. 그냥 간단히 아무거나 골라서 합시다.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맞다, 이거 설명도 해줬어야 되는데 일단 안 했고, 일단 여기 메디버, 영어로 메디버이고 한글로는 아마도 중세대일걸? 중세대에 가까울 거고, 여기 유닛 카테고리 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러 가지의 유닛이 있어요. 이거 종류도 이름을 다 몰라서, 여기 팀 이렇게 팀 1, 2, 3, 4, 5, 6, 7, 8, 이거 8가지 팀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숫자 너무 많이 하면 컴퓨터가 터질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orders, 이렇게 orders 명령, orders 명령. 여기 attack 하면 뭐 앞으로 달려가는 hold position. 그러면 이 hold position은 가만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랭크 쉐입, 랭크 쉐이프를 일단 여기 확대해 봅시다. 랭크 쉐이프를 바꾸면, 만약에 1로 해놓는다, 그럼 이렇게 똑 이렇게 직 정사각형으로 바뀌죠? 그럼 한 5로 해봐. 아, 이거 5는 아니, 15다. 이건 15는 너무 아니고, 5로 하면 이렇게 넓적하게 됐어요. 아, 그냥 1.5로 갑시다. 1.5로 가고, 숫자는 그냥 250으로 가자. 250으로 갑시다. 여기 일단 상대는 헤비나이츠 와 훈맨입니다. 헤비나이츠는 와 훈맨. 이거 자리만 잘 잡으면 돼요. 이렇게 한 맵의 이름, 이거 막 날씨도 정할 수 있고 시간도 정할 수 있어요. 이게 할수이 게임은 약간 뭐 전쟁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 게 많다 보니까, 일단 전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 저희가 녹화를 처음 해주니까, 이 처음부터는 간단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싸우고 있는 장면을 로딩하면서 보여주네요. 오케이. Loading units, please wait. 이건 저 뜻은 현재 유닛을 로딩하고 있다. 오, 왔네. 생각보다 숫자가 개 작네. 오케이. 이쪽이 헤비나이츠는 기사니까 얘네들이 기사. 헤비나이츠? 그리고 훈맨은 얘네들이 아마도 훈맨일걸? 그래도 와, 이 방패 멋지다 이거. 얘네들 거도 보자. 얘네들 다르나? 비슷한데, 방패는 똑같은데 검은 검검검 검은 비슷비슷하네. 그냥 얘네들 키만 달라. 키키어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아주 꽤 간단한 전투일 텐데 숫자도 꽤 적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도움말. 그럼 여기 조작법이 나와요. 그래, 엑시트 매뉴얼. 그러면 전투를 진행도 못하죠. 여기 일단 시니매틱 모드 오프 이거 누르면 여기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편하게 전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3, 2, 1, 렛츠 고! 네, 시작했습니다. 자, 서로 우승을 위해서 달려들고 있어요. 오프닝이네요. 와! 예, 서로 칼을 들고 서로 덤벼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이기길 바라는 편이 기사들이에요. 기사들이 키가 더 크고 더세 보이니까. 그리고 얘네들 진짜 꽤 멋지다, 생긴 게. 아니, 제 눈에만 그런 건지. 아, 와우. 잠깐만.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현재 사상자를 보면, 이 기사는 60, 거의 70명의 사상자를 훈맨에게 나타냈고, 그리고 훈맨은 13명밖에 못 죽였어. 기사를. 저 여기 right click to possess.
한번 라이브기 눌러보겠습니다. 우클릭. 오. 어, 내가 얘네들도 될 수 있네. 뚜돌 패버리자. 아, 야. 왜 안 맞아? 오케이, 괜히 맞는다. 에. 처리. 해버리겠어. 자기가. 야. 덤벼. 덤벼. 어, 야, 야, 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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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나 갈게, 나 갈게. 어, 예. 어, 뭐야, 43명밖에 안 남았어. 예. 얼른 처리해버리자. 얘네들 포인트 안 한다. 예. 예. 어, 저 이렇게 붉어진 애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난 아직, 얘네들 아직, 얘네들 여기서 한 두세 대 정도, 오케이. 기사들. 221명, 250명 중에 221명 남고. 그러면 진짜 상대도 안 됐어. 아, 다음 전투를 한번 가볼까요? 다음 전투 이번엔 좀 다른 유닛을 사용해봅시다. 그럼 클리어로 치면 되고, 히어로즈, 골든 나이트 이렇게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일단 이 골든 나이트부터 한 몰라 일단 나라 상대방도 정해봅시다. 에이션트 그리스. 이건 아마도 고대일 거예요. 고대. 로만도 있고. 스파르탄 해보자. 스파르탄. 한 스파르탄 300? 네, 그 300. 300 대 300. 한 600명 전투예요. 물 위에서 싸우니까 아마도 피는 여기에 피들이 엄청 나올 텐데. 그 대신 그 피가 아마도 물에 다 씻겨 내릴 거예요. 여기 물 위에서 싸우니까 죽으면 아 이건 피는 다 물에 씻겨 낼 거야. 씻길 거야. 그리고 방금 기사 저기 헤비나이츠와 훈맨이 싸운 거 보면 오 여기 있다. 아 여기 헤비나이츠 똑같이 생겼네. 헤비나이츠와 훈맨이 싸운 거 보면 뭐 별로 그렇게 잔인해 보이진 않았잖아요. 그냥 멋지기만 했죠. 제 눈에는 멋졌어요. 얘네들이 스파르탄입니다. 예. 와 아 역시 그냥 뭐 간단히 차려입었고 간단히 차려입었으니까 그냥 한번 가볼까요? 얘네들에게는 덩치가 아주 큰 방패. 와 이거 창이 있고 얘네들에게는 뭐 헤비나이츠와 똑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3, 2, 1 Let's go! 자 골든 나이츠 황금 기사. 아 얘네들 달리는 거 봐. 뭐야 스파르탄들이 쓰러지기 시작해. 뭔데? 뭐야? 그럼 나 한번 골든나이트 해볼까? 골든나이트 체력 4000 체력 4000이고 스파르탄 체력 250. 스파르탄 지겠다. 이거 체력이 250이고 250대 4000 이거 상대 안 되지. 어우 야 한방인데? 이거 굉장히 빨리 끝나겠네. 예 스파르탄이야. 예 오케이 막탄은 내가 쳤다. 솔직히 막탄 내가 쳤다. 이 사상자는 골든나이트 황금 기사에게는 두 명밖에 없고 스파르탄은 전멸당했어요. 와우 아유 불쌍한 스파르탄들. 희망 없이 그냥 쑥 쓰러지다니. 아 그러면 다음은 스파르탄이 주인공으로 또 뭐 다른 전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스파르탄 클리어. 스파르탄 이건 300명으로 그냥 그대로 하고 스파르탄 오케이 팀원. 그러면 상대방 또 고대 시대에서 하나 골라봅시다. 로만, 와일드맨, 페르시안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한번 와일드맨 가봅시다. 와일드맨은 일단 스파르타는 여기 약간 성같이 생긴데 여기 이 건물 안에 다 알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 저는 기대된대요. 여러분들 농담이고요. 이게 진짜 멋지다. 이거 한 며칠 연속으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5,000명? 너무 많은가? 5,000명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쓸모없는 호기심이지만 호기심이죠. 예,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오케이 일단 5,000명 대 300명 한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봅시다.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보고 그리고 너무 오래 간다 그러면 그냥 전투를 중단하고 뭐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중단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이 성, 약간, 이거 무슨 시대의 성인지 모르겠지만 멋지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너, 제가 좀 막, 화면 빨리 이동하기. 오케이, 여기 스파르탄, 용감하도록, 이 성은, 뭐, 약간, 중세시대? 약간 그런 성 같고, 오, 여기 5,000명 있네. 이거 5,000명이야, 진짜. 아예 5,000명이야, 진짜, 완전. 와, 얘네들이 와일드맨이에요. 생긴 거 좀 특이하다. 오, 이 얼굴 가리고 있는 원인이 뭘까? 와, 완전 대규모다. 이거 엄청난데, 이거 컴퓨터 튕기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한 시작합시다. Let's go. 오, 이동하기 시작하네. 이 거대한 대규모 건데, 예, 여기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설마 얘네 AI라고 여기 끼는 건 아니겠지? 잘 올라가면은 나 한번 얘를 해볼까? 오케이, 한번 가보자. 간다. 오케이, 저기 성 안에 스파르탄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얼른 처리를. 오, 저 뭐야? 아 뭐야? 아 맞다. 이게 스파르탄 가만히 깨놨어야 되는데. 가만히 깼어야 되는데. 이 성을 얼마나 오래 지키는지 가만히 깼어야 되는데. 아, 내가 망장. 제 자신이 어리석어 보여요. 네. 아, 이번엔 제대로 갑시다. 이번에는 가만히 깨놨어요. Hold position. 그 자기 자리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버티게 해놨으니까 이번에는 오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합시다. 또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번엔 저도 같이 합류할 겁니다. 아, 진짜 저번처럼 또 이상하면 안 돼.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 지금 바글바글하다. 이 장면 멋지기도 하고. 왜 다들 거기 가? 나도 같이 가. 이성 안에 스파르탄 300명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 얘네들 바로 처리하자. 그러니 여기 이성은 이제 우리 거야. 얼른 갑시다. 너들 왜 이렇게 느려? 너네들이 길 막혀 있어가지고. 예, 올라간다. 저기 안에 있어. 저기 안에. 저기 안에 있다. 예, yeah. 뭐야. 아, 날아가는 거 뭐야, 이거. 예, yeah. 이거 날아가는 거 뭐야, 얘네. 이거 몇 명 날아가는 거 뭐야, 대체, 이거. 현재까지 아주 잘 버티고 있는 스파르탄. 예, 현재, 아직까지는 한 명도 잃진 않았고, 여기 곧 있으면 이성 안을 가득 채울 것 같은 월드맨은 끝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 이거 끄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아까 여기 속도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일단 너무 오래 걸린다 생각이 드면. 와우, 걔들 다 올라간다 하는 거 봐라. 아직도 스파르탄에게는 사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그 대신 스파르탄 피 좀 흘렸네. 오케이. 좀 한 위에서 볼까요? 와, 계속 쏟아져오는 와일드맨. 뭐야? 근데 스파르타 한 명 쓰러졌어. 스파르탄 사상자 발생. 계속. 근데 또 죽었어. 이거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더니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할 때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싫죠? 그러면 제가 속도를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 얘네 말하는 소리 봐라. 와우. 근데 또 막 이제 스파르타 사상자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죠? 와, 계속 끝없이 모여든. 벌써 한 성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는 와일드맨. 예, 아직은 가득 메우진 않았어요. 아, 여기 스파르탄이 든든히 지키고 있어서. 여기 안은 어떨려나? 이렇게 가만히 텅 비어있는 거 봐라. 그럼 왜 이렇게 건물 높이는 높아? 여기 안에서도 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멋졌을 텐데. 어쨌든, 우와. 다 날아간다. 한번, 좀,
한 0.25. 0. 속도 0.25로 해놓고. 오, 이렇게 슬로우 모션 하는 스파르타. 근데 얘네들 맞지도 않으면서 그냥 날아가는 느낌이다. 창을 날리긴 했는데 창이 안 닿아. 안 닿는데도 날아가는 느낌이야. 아우, 죄송해요. 너무 오래 걸리죠? 오케이. 얘 다시 속도 2배속으로 해놨고. 와, 와르르 움직이는 거 봐. 야우. 오. 바글바글 채우겠는데요, 이 성을. 여기 한번 좀 높은 뷰에서. 와, 그래도 5천명 진짜 많다. 어, 이제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쯤 구역을 이제 꽉 채우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만약에 와일드맨이 승리한다, 그러면 이 성이 와일드맨으로 가득 채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와, 다 죽는 거 봐라, 여기. 오 마이 갓, 이 숙제 싸움이 봐라. 와우. 와, 스파르타 진짜 굉장히 세다, 힘. 근데 황금기사에게는 그냥, 버시, 그냥 그렇게 당하다요. 와, 그냥 황금기사에게는 상대도 안 되는데, 얘네들은 상대가 되나, 얘네들은 상대가 되나봐요, 여러분들. 어. 와우. 아직도 다 못 올라갔어. 얘네들은 운이, 얘네들은 밀쳐져가지고 여기 안에 꼬였고, 어. 와우. 끝없다. 끝없어. 어, 뭐야. 뭐 해지는 거야, 지금? 오, 이 장면 멋진데? 어, 여기서. 와, 그리고 여기 뭘 누르면 여기 시네매틱. 뭐 이렇게 자동으로 막 높은 곳에서 보는? 오, 근데 그냥 이거 하지 말자. 현재 사상자 스파르타는 와일드맨에게 650명이 넘는 사상자를 안겨줬고, 그리고 와일드맨은 스파르타에게 30명의 사상자를 안겨줬어요. 사실은 30명 죽이고 거의 한 700명 죽었다는 거죠, 지금 서로. 확실히 거의 한 730명 죽었다는 뜻이에요, 거의. 와, 스파르타는 세다. 아, 30명 죽었네, 이거. 오 마이 갓. 아, 얘네들 여기 안에 못 들어오도록 여기 날려버리네. 그냥. 어, 부시 바, 바, 블레, 블레, 블레. 후, 나도 때려야지? 비, 예. 저리 가. 이놈들아. 저리 가. 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아이, 이놈들아. 오지 말라니까. 오지 마. 오지 마. 여긴 우리 땅이야. 이 성은 우리 거야.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내고 말 거야. 예. 오지 말라니까, 이놈들아. 오지 말라고. 근데, 아, 이 33명 죽인 복수. 내가 다 치러주지. 에? 에? 우리 군사들 죽여버린 죄값 내가 다 물어나도록 도와주지. 예. 예. 왜? 아, 오케이. 120 데미지. 한 대당 120 데미지? 얘네들 체력 얼마야? 어, 400이었지, 400. 어, 그러면 한 120명. 아, 네 대는 최대 네 대는 때려야 얘네들이 죽어요. 아, 너무 많아. 거의 홍수야, 홍수. 홍수. 아직도 여기서 다 안 올라왔어. 와우. 진짜 가득 메운다 이제. 아, 이 상황 이제 거의 다 가득 맸다. 와우. 아니, 5,000명이 이렇게 많았구나. 너무 느린 것 같죠, 여러분들. 너무 느린 것 같죠? 다시 속도를 빠르게 해놓을 테니까. 오, 이제 곧 있으면 스파르타니 와일드맨 1,000명 죽이는 거네요? 오, 970. 980. 990. 1,000명 다 했어. 그 대신, 현재 스파르타 중 한 10,000명은 전사했고, 영어로 말하자면, 거의, 스파르탄스 killed a thousand wild men, and wild men killed 43 Spartans. 이렇게, 거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어, 계속 사상자는 각 편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나 여기 사망자라고 말했는데 계속 사상자라고 말해야 되네. 역시 살짝 덜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제 착각일 수 있고. 아, 이제 다 올라왔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야. 속도 빠르니까.
와우. 오우. 진짜, 여기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너무 가득 차가지고. 우리 뒤 간다 해도, 스파르타지, 아이고, 완전 이렇게 날려버릴 거 아니에요. 어, 뭐야. 시체더미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 오메갓. 이러다가 아이고, 완전 성문을 만들겠는데? 문? 문을 아예 만들 것 같은데? 문? 와우. 아, 얘네들 봐. 진짜 너무 웃겨. 이대로 가면 아마도 스파르탄이 우승할 것 같거든요. 계속 이런 속도로 가면 아마도 스파르탄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전도 너무 오래 가는 느낌이잖아요. 와우, 여러분은 이렇게 오래 가는 거 좀 지루하죠. 제가 해결할 것을 하나 갖고 해결할 것 조작법 하나 익혀뒀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우와! 짜잔! 핵이었습니다, 핵! 뭐야, 여기 몇 명 뒤에 숨었던 애들은 살아남았네? 얘네 어떻게 살았대? 일단, 와, 이거 확실히 스파르탄이 이기고 있었어요. 자, 다음 전투로 갑시다, 다음 전투로 갑시다! 왜냐면, 이번에는 또 스파르탄은 이번엔 좀 다른 자리에서 한번 전투를 해봅시다. 다른 자리. 어떤 자리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괜찮을 만한 자리는 안 보이고. 예우. 괜찮은 자리가, 여기 괜찮아 보인다, 여기. 여기 위에서. 스파르탄. 이렇게 설치해두고. 아까 우리 처음에 사용했던 헤비나이츠. 기사들. 걔네들 합시다. 걔네들 한, 1000명? 5000명은 너무 많으니까. 1000명.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된다. 한 300명 대 1000명. 사실 수적으로는 스파르타는 불리한데, 스파르타 힘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저 기사들이 그냥 완전히 뚜덜 패버리겠죠. 뚜덜 패버리다. Just kick their ass. 영어로 말하면 그냥 kick their ass. 이거 약간 높은 곳에서 싸우는 거 좀 멋지지 않아? 여기 1000명의 기사들입니다. 생각보다 1000명도 많다. 이 기사들 진짜 생긴 거. 제 눈에만 그래요? 아니, 여러분 눈에도 그래요? 이 기사들 생긴 거 진짜. 제 눈에는 멋져요. 스파르타. 빨간색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인데. 일단, 가봅시다. 하나. 잠시만, 종자리 잡고. 둘. 셋. 렛츠 고. 잠시만. 맞다. 나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서로 돌진하는 거였는데. 나 왜 계속 이 실수를 하는 거냐고. 그룹스를 보면, 그룹 2를 하면 어떻게 되나. 스파르탄 그룹. 여기, 늘어나네. 안 된다.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함께 모여서 다니는 거는 제 생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싸우는 장면 멋있다. 진짜 완전 대규모. 이 게임은, 뭐 다른 게임들은 아마도 한 1000명 가까이도 안 돼서, 뭐 한 100명 약간 넘는 건 정도로 막 컴퓨터가 느려서 막 열받을 텐데. 와, 이 게임의 장점이 이거예요. 이렇게 아마도 한 몇만 명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몇만 명도 가능할 거예요. 몇만 명까지 가능한지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에 제가 확실히 확인했어요. 이거 이제 숫자적으로 봐라. 이거 너무 불리한데, 여기 스파르탄. 눈에는 그렇죠. 진짜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시작했습니다. 양쪽 다 우승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스파르탄이 살짝 빠른 것 같네요. 제 예상에 얘네들이 처음 서로 우장청 때릴 지점이 이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아니야. 작전 변경. 이쯤 맞아.
이쯤 말 거 아니면 약간 낮은데 이쯤 같기도 하고. 설마 얘네들도 와일드맨처럼 그냥 완전 쳐버리고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어우, 그러네. 빨간색 대 파란색. Red against red versus blue. Who will win? 누가 이길까? 자, 이거, 이거, 이 게임도 앞으로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되시는 사람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예, 많이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아니, 농담이에요. 말하지 않은 걸로 알아주세요. 자, 일단, 사상자 상태를 봅시다. 헤비나이츠, 스파르탄, 2명 죽임. 그리고, 스파르탄, 헤비나이츠, 32명 죽임. 영어로 말하면, 헤비나이츠 killed 5 Spartans, and Spartans killed 50. 헤비나이츠. 이거 숫자가 바뀌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이 말 저 말 하게 되네. 근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거. 이제 헤비나이츠도 꽤 세네 이 기사들. 헤비나이츠 체력 보자. 헤비나이츠 체력. 오 마이 갓, 와일드맨보다 더 많아. 오 스파르타. 아 이거 두 배 차. 체력은 두 배 차이. 공격력은 이거 얼마 차이 나려나? 스파르타는 120 차이 났는데 한대 때려야 되는데? 한대 때려야 돼! 스파르타들아 잠시만 자비 베풀어줘. 이야, 아. 한번 스파르타니 맞은 횟수를 한번 봅시다. 한번 날 때려줘. 날 때려줘. 날 때려달라고. 날 때려달라고. 야, 날 때려달라고. 야, 때려줘. 야, 때려줘. 한 대당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잠깐만, 너무 많이 맞았어. 너무 많이 맞았어. 얘는 포기해. 얘는 126피 남네. 근데 때릴 테니까. 야, 야. 체력을 잘 보고 있지, 체력. 뭐야. 순식간에 두 방 맞아. 얘네들 너무 많아. 아, 한 좋은 틈에 타서. 아니, 나 막는 버튼 눌렀는데. 아, 나. 근데 때려야 돼. 아, 죽었네, 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아. 오케이, 막았어. 아! 아! 오케이, 잘한다. 근데, 예. 아, 때려내 방패로 막았어.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얘. 얘를 아르는 게 낫겠다. 250. 188. 250에서 188로 떨어졌다면, 250에서 188로 떨어졌다면, 총 얼마나 깎인 걸까? 100, 62. 이거 기사들의 데미지는 62에요. 그러면 총 한, 5방 정도 때리면 스파르탄을 죽이는데, 근데 스파르탄이, 이거 방패를 잘 이용해가지고, 100명 넘게 죽었네. 100 Spartans have fallen. 아 근데 기사들 지겠다. 숫자가 역전당했다. 와우. 안돼 기사들아, 안돼. 도망가야 돼 기사들아. 안돼, 이거 스파르타 쓰나미야. 안돼. 핵을 떨어뜨려. 아무도 핵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어. 와우, 진짜 설마 살아남은 애 있냐? 설마 진짜로 살아남은 애 있어? 오마이갓. 얘네 무적 아니야? 얘네 무적? 천하 무적 같은 애들? 내가 핵을 터뜨려줘서 그런지 헤비나이스가 이겼대요. 총 4명이나 살아있다는데 그 한 명이 어디 있느냐. 뭐 일단 네. 와우.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고, 그리고 이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얼티밋 에픽 배틀 시뮬레이터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 안녕.